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the different symptoms.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병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병이 있을 때 I have a를 사용해서 뒤에 병명을 붙여주시면 어디 어디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리티나 선생님이 읽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headache. 자, head와 ache이 합쳐져서 headache, 두통이죠. 나는 두통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I have a toothache. toothache도 역시 마찬가지로 tooth와 ache이 합쳐져서 치통이라고 하죠. 이가 아파요. I have an earache. 역시 마찬가지로 이통이라고 합니다. 귀가 아파요. ear이고요. ache은 고통, 아픔이죠. 그래서 이통, 귀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y should use an with it. 그쵸. 아까는 a를 썼지만 지금 a, n을 사용하는 이유는 뒤에 있는 첫 번째 사운드가 바울 사운드이기 때문이죠. 모음이라서 우리가 a, n을 사용을 합니다. 넘어가서 I have a stomach ache. 배가 아파요. stomach, 우리 배, 위라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위지만 배가 아플 때는 stomach, 뒤에 ache를 붙여서 stomach ache 이라고 하죠. I have a backache. 자, back은 뒤에요. 뒤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 back은 등이 아플 때, 등, back, 그쵸? 등, backbone, 우리 등이 아플 때 backache라고 하죠. I have a cold. 네, 선생님도 지금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like me, I have a cold. 우리 cold는 차가움이라는 말도 있지만 명사로는 감기라는 표현도 됩니다. 독감은 달라요. 독감 같은 경우는 플루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유행하고 있는 COVID-19처럼 이런 종류는 플루고요. 우리 그냥 보통의 일상 감기 같은 경우에는 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I have a fever. 자, 감기에 걸리게 되면 there are lots of symptoms of cold. 우리 감기에 증상들이 있습니다. 열이 나요. 열이 날 때를 fever. I have a fever. 열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I have a runny nose. 네, another 심점이죠. 선생님도 지금 약간 그런데 I have a runny nose. 흐르는 코예요. 이 흐르는 코 들으면 약간 이상하지만 runny nose라고 하면 콧물이라고 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콧물이 나죠. 그래서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bloody nose. 네, 코를 파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nose. And I have a bloody nose. 우리 피가 흐르는 코를 가졌다.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코피가 났을 때 bloody nose라고 얘기를 합니다. I have a sore throat. 네, 감기 걸렸을 때 그렇습니다. Sore은 원래 뭐 따가운 뭐 이런 표현이지만 목이 따가울 때 sore throa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 have a black eye. 자, 우리 눈탱이 밤탱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멍이 들었을 때, 눈에 멍이 들었을 때 black eye, 까만 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캐주얼하게 이렇게 I have a black eye라고 합니다. I have a broken leg. 네, broken leg라고 하면 부러진 다리예요. 직역을 하자면 나는 부러진 다리를 가졌다라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면 나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That's it.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알아봤습니다. 좀 더 많은 표현들은 다음 시간에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Bye. See you next time. Hi everyone. Welcome back to class. Today we are going to do lesson 2, second period.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단원, 2차시 공부를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픈 곳을 물어보고 답하는 말 What's wrong? And I have a 라는 표현들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몸의 증상들에 대한 표현들도 같이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에 대해서 지시하는 말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교과서 26쪽과 27쪽 보시면 27쪽에는 병원 놀이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역할 놀이를 함께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역할을 나누어서 의사 역할, 환자 역할 해서 역할 놀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본 수업에서는 play together 빼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we are going to use the expressions what's wrong? 어, 어디가 아프니? I have a 나는 어디가 아파요? and take this medicine and get some rest와 같은 그런 지시하는 말까지 같이 배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Okay, let's talk about how to use the expressions we'll learn in real life. 자, 사실은 지금이 감기가 유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증상이 콧물이 흐른다거나 또는 열이 나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fever 또는 runny nose와 같은 표현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et's move to page 26. 26쪽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real talk. Real talk. 자, real talk 같이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장면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Let's watch the first video clip. We're not going to talk about the picture. Yeah, after watching that. Danny, you don't look well. What's wrong? I have a toothache. Let me see. Open your mouth. Oh, you have a bad tooth. Really? Yes, let's go and see a dentist. Okay, Dad. 자, what's happening in this video clip? 여러분, 여기 동영상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추측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is the man? 우리 첫 번째 나왔던 질문한 그 남자 누구였습니까? He's Danny's dad. 그쵸, 지금 소파에 앉아있는 친구가 Danny고요. Danny의 아빠였습니다. What's wrong with Danny? 자, 이 데니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어디가 아팠어요. 그렇죠? I have a toothache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가 아팠습니다. Good. What's wrong with Danny's tooth? 자, 조금 이따가 우리 스크립트 보시면 확인하겠지만 bad tooth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쁜 이라고 해서 충치라고 합니다. 충치가 있어서 Where would Danny and his dad go? They'll go to a dentist. 그쵸. 이 친구들, 우리 데니라는 친구와 아빠가 어디를 가기로 했냐면 go see a doctor, not doctor, dentist. 그쵸. 치과의사를 만나러 가기로 했죠. 충치가 있어서. 자, 선생님도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과인데 네. 무섭죠. 대본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nny, you don't look well. 자, Danny, you don't look well. 우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What's wrong? 무슨 일이니? I have a toothache. 나는 지금 충치가 치통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Let me see. 자, 여기서 let me see는 어떤 표현이냐면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어디 보자 이 정도의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Open your mouth. 자, 입을 벌려 볼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open 동사가 문장 맨 앞에 오면 명령문이 되죠. 그래서 입을 벌려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Oh, you have a bad tooth. 자, bad tooth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치죠. 너 충치 있어. Really? 진짜요? Yes. Let's go and see a dentist. 자, 누구 보러 가자고 하고 있습니까? See a dentist. 치과의사 에게 가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kay, Dad. 네, 알겠습니다,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 이 장면 우리 대본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따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listen and repeat. Danny, you don't look well. What's wrong? I have a toothache. Let me see. Open your mouth. Oh, you have a bad tooth. Really?
Yes, let's go and see a dentist. Okay, Dad. Okay, let's move on to the second video. Second video. 자, 두 번째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Where is she? 아마 우리 학교에 있는 보건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 선생님 널스 티처라고 하죠. 널스 티처가 어떤 병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죠. Okay, let's watch. What's wrong, Kelly? I have a headache. Let me see. Oh, you have a fever. I have a runny nose, too. Take this medicine and get some rest here. Thank you. 자, 대화 내용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What's wrong with Kelly? She has a headache. 그쵸, 이 친구는 두통이 있었습니다. What other symptoms did she have? She had a runny nose. Runny nose and? A headache. Fever. Fever. 네, 열도 나고 콧물도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nurse teacher, school nurse가 이야기합니다. 켈리에게. 켈리에게 어떤 걸 하라고 얘기하죠? Take this medicine and get some rest here. 그쵸, take this medicine. 이 약 먹고 여기서 조금 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본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wrong, Kelly? 켈리야, 무슨 일이니? I have a headache. 나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있습니다. Let me see. 어디 보자. Oh, you have a fever. 너 열이 있구나. I have a runny nose too. 나 콧물도 나고 있습니다. Take this medicine and get some rest here. 자, 이 약 먹고 여기서 조금 쉬렴.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상황들 같이 들어보면서 크게 따라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hat's wrong, Kelly? I have a headache. Let me see. Oh, you have a fever. I have a runny nose, too. Take this medicine and get some rest here. Thank you. 자, 그러면 우리 Talk Together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활동에서는 연습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픕니다. 두통은? Headache. And then? Toothache. 치통? Cold. Cold는 감기고요. 독감은 flu라고 하죠. Stomach ache. 복통입니다. 배가 아플 때? Fever. 열이고요. Runny nose. 콧물 날 때. 자, 이 경우들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세 가지 어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안할 수 있는 말들이겠죠. 첫 번째는 Get some rest. 자, 휴식을 취하다. Drink warm water. 따뜻한 물을 마시다. Go to bed early. 일찍 잠자리에 들다. 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at's wrong? 무슨 일이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우리 밑에 있는 from headache부터 runny nose까지 여기에서 하나 정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다시 우리 스쿨 널스, 널스 티처가 제안할 수 있겠죠. Take this medicine and get some rest처럼 이 약을 먹고 좀 쉬렴 또는 이 약을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렴 등등의 지시하는 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런 대화문들 여러분 집에서 또는 친구들과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들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고요. 선생님하고 친한 선생님하고 몇 가지만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nurse teacher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친한 선생님이 학생 역할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댓글로 nurse teacher, what's wrong? I have a stomach ache. 친한 선생님 어디가 아프다고 했어요? Stomach ache. 배가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할 수 있는 말은 take this medicine and get some rest. 우리 이 약을 먹고 좀 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역할을 바꿔서 친한 선생님이 nurse teacher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hat's wrong? I have an allergy. Take this medicine and drink warm water. Warm water? 네. 이 약을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사실 알러지에는 따뜻한 물을 따뜻한 물도 좋지만 약이 제일 중요하겠죠. 선생님도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아마 몸 건강이 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보시면 사실 여기에 나왔던 거는 cold, fever, runny nose, toothache, headache 이런 기본적인 고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병 이름에 대한 것들, 좀 쉬운 병 이름이나 바디파츠에 대한 것들은 다음 영상 할 때 같이 추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 혹시 궁금한 병명이라든가 또는 표현들이 궁금하시면 밴드나 또는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따로 댓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Bye bye. See you next time.